3시간 하셨는데 할만 안 하시죠? 이게 두 번째면 그래도 할만한데 아마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법 중에 제일 어려운 법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얘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만 합격할 수 있거든요. 힘들더라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면 한 시험 볼 때까지 따라오시게 되면 얘가 어찌 보면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나오는 게 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하시는 이야기가 과락만 넘으면 합격한다는 이야기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한 60점 정도 목표 잡고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9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마다 무엇을 수립한다?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뉘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시설의 정비가 목적이었다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광역시설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도 종합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에는 예산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봤을 때 그걸 한 방에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종합 계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집행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만약 2030년까지 우리 세종시 인구를 80만으로 만들겠다는데 80만이 안 됐다고 세종시장을 야단치기는 곤란하죠. 만약 자제분이 전교 1등 하겠다고 신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신년 계획을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단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분명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권리의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만약 우리 세종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국가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면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지침이란 용어와 부합이란 용어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차이에 따라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집행계획인데 저 집행은 기본계획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도 우리는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법은 항상 무엇이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법적 효과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시면 양가를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저 특광시군을 뭐란다? 도시, 군이라 했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놓습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다. 그렇게 한 개 표현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양가로 이번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차셨는데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도시군은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세종시를 2030년도에 인구 8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죠. 그 계획을 우리 개개인에 접목시키게 되면 걔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래희망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꿈이 없는 분도 계시죠. 뭐 할 거냐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데 꿈이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략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죠. 우리 시험에는 원칙이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항상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1교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특광시군은 도시군이었습니다. 도시군과 특광시군은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공법은 상하관계로 구성되게 되는데 공공복리를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할 수 있죠.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했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했는데 그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뉘는데 흔히 시도지사라 불리는 분이 있다면 광역, 시군구청장이라면 기초. 그래서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과 시군구청장의 시장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공주시장이라면 기초이죠. 대전광역시장이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었던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행정청에 있어서는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패싱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 한 사람 건너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관련되어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권이라면 존에 관한 사항이죠.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도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내용들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다만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3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요청 공동 수립한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시장 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예외적 수립권자로서 국도가 예외로 수립하는 것 각각 3개 중에 하나씩만 기억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세 번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잘 정리되었다면 얘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이 알차게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10일 12 과정에 진도 나갈 만큼 미리 보고 들어오시면 이 시간이 답답해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칠판 안 보고 저를 안 쳐다보시고 책만 보시는데 책 본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작년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 작년 중개사 시험 끝나고 책자가 많이 버려진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한 10지 이상 버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 한번 보면 광역도시계획까지는 손대가 묻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백지장입니다. 근데 공법하고 세법은 매년 많은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에 작년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 버려지는 게 있다면 민법이나 학교론이라면 큰 내용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자 과목은 좀 많이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분 광역도시계획까지만 손대 묻어 있다면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 못하는 것도 아마 이 과목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민법이나 학교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법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저도 한 30년에 민법 공부한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중에 민법 선생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민법이라 하면서 이 민법도 못하냐고 막 구박하실 때 있거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민법은 아마 시험 끝나시고 합격하시고 나면 오래오래 기억 남지 않을까 싶고 공법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합격생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붙고 나니까 아무 기억도 없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1년 만에 합격하시게 된다면 공법과 세법만큼은 계속 한번 봐주시는 게 나중에 업하실 때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2년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합격하고 잠깐 보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꿈이 없는 사람도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광시군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안에 수립해야 되는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제가 수립하겠습니까? 행정청이 수립하겠습니까? 행정청.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의 행정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인데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전시장이 뭐 해주면? 협의해주면. 협의 안 됐다고 하면? 협의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협의하는 이유는 우리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게 되는 새로운 교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대전시장이 협의해주면 상관없지만 반대를 한다고 하면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의 상급관청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공동수립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몇 년?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신청 없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광역도시계획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취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국가계획 무시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해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수립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는 예외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내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만약 오늘 이 중개사 공부 시작하신 게 가족분의 권유였다면 가족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빨리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쯤에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개사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들 50대, 60대 분들이 참 나이 지긋하게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혹 70대 되신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는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쫙 푼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2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보상금으로 50억, 100억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업했는데 오전에 한 400명 들으셨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상금 받으신 분이냐 손들어보라니까 한 5분 정도 손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들으니 100억 이상씩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 신세가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대에 한 두 명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보니 부모님이 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해서 하고 나오셨다더라고요. 형제입니다. 이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부모님과 계약 체결해서 자동차 뽑아주는 걸로 조건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한 5월달 정도 되니까 시험 공부를 포기할 상황이었거든요. 점수가 진짜 안 나옵니다. 중개사법이나 세법, 공시법은 좀 공부한 만큼 쭉 점수가 나오는데 민계공은 물리가 틀릴 때까지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신 7월달, 8월달 정도에 내용 충분히 정리되게 되면 그때 점수가 팍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초장에 점수 안 나온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외지사 뽑아주는 걸로 계약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둘 다 합격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대가가 확실하게 좋은 거라고 하면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는 자격증 하나면 충분했는데 둘 다 따버리니까 외제사 두 대 다 뽑아주느라고 부담은 좀 되셨겠죠. 그래서 내 꿈이라고 하면 직접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계약 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게 합격하는 비결이라 이야기하시면 아마 부모님들도 주변 가족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본계획에서는 없습니다. 국가계획이라 말씀하더라도 항상 누구만?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상급 관청인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5년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았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저 승인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을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수립하기 때문에 장관 승인 필요 없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만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도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5년 전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부에 나갈 수 있는데 공법은 매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재 보십니다. 30페이지 차셨죠? 그리고 반가로 1번 의무적 수립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이죠.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면제 생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박스에는 1, 2 나오는데 2번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고 우리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잠깐 확인하십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수도권부터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까지 가려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인구 10만 이하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올림픽 출연 평창군은 강원도에 속해 있거든요. 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표현합니다. 평창군은 수도권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 대전 광역시 같은 광역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평창군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이하일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75%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서울의 4분의 3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창은 서울의 1.2배 정도이거든요. 그 평창에 거주하는 인구가 만약 3만 명인데 이 평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 비용을 평창군에서는 부담하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 계속 부담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평창 파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얼마?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뭐 할 수 있다? 면제 생략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저 수도권에 속하는 도시라면 인구 3만 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하죠. 대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게 되는 뭐 계룡시라고 하는 도시 있다면 그 계룡시의 경우는 인구 만 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얘만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인접
도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동을 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특광, 시,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전시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대전시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그때는 누가 협의해야 된다? 대전시장과 협의하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이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뭐 청양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저 B 군수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협의되면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협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군수는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발전하면 너무 고난이도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광시군 중에 군수도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예, 그렇게만 일단은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칠판 봐주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생략은 작은 도시일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2. 수립권자, 승인권자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다. 2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2번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승인권자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스스로 확정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누구에게?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5년 전에는 6년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하나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분에 법이 한 방에 싹 다 개정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한다. 직접 수립한다라는 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대신 아마 지금 처음 들으면 뭐가 뭔지 지금 모릅니다. 대신 11월 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아마 두 달 고생하셨거든요. 지금부터 복습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알면서 수업 듣고자 한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는 것을 한번 듣고 들어오시면 공법 시간에 좀 더 알면서 수업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한글 같아 보이십니까? 외교 같아 보이십니까? 예. 한글은 한글인데 내용은 참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좀 생소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11.12 과정 동영상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싫다고 하면 꾸준히 학원 빠지지 말고 1, 2월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효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 보셨으면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수립하고자 한다면 수립의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이다 공청회이다.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딱 몇 번? 세 번 존재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는 무엇?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 받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협의하는 이유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심의하는 이유는 규모가 적정한지.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대전을 연결하는 지하철 만들게 되었을 때 반성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남면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금남면에는 지금 KTX 호남선 지나지 않습니까? 이 지하철과 그리고 KTX가 교차하는 그 지점은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종역. 돈 되는 곳이다, 돈 안 된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인접하는 곳에 세종시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세종시도 나중에 전국체전 한 번씩 개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개발 호재가 밀집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88 올림픽 체육 운동 올림픽 개최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 일대가 대규모 개발 사업 이루어지고 좀 가장 살기 좋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아마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마 개발 제한구에 해제될 금남 일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말만 들고 다니지만 아마 지금 벌써 흔히 복분이라는 분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기초조사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기초조사만 지금 실시한 상태인데 아마 공청회, 공람 절차 이런 거 거치고 나면 확정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 생활권 거칠 것인지 정부종합청사 지날 것인지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지하철은 주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공무원 위한 것이겠습니까? 공무원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도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사 이용하는 게 좀 편해진다 해서 청사 지나가는 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안은 조청 갈 것인지 또는 오송역 갈 것인지. 근데 KTX가 오송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송역 쪽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지하철 연결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역이 만들어지냐 문제이죠. 역세권에 상가 투자하면 그거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저쪽에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알고 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쪽으로. 전혀 저한테 물어볼 생각 없으시죠? 내가 투자하기 바쁜데 어디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이나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훼손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 적정한지 심의 거쳐야 되죠. 만약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 특광은
이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협의 심의도 해야 된다. 산림청과 지방산림청과 협의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특방일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뭐를 해야 된다.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거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가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면 특광이 수립하게 되면 승인받을 필요 없죠. 저 협의 심의는 수립에 관한 절차가 되어버리고 승인 절차가 되는 것 아닙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 되죠.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되게 됩니다. 앞서와 똑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이다 공청회이다 공청회라는 것 꼭 한번 잡아내십니다. 예, 그래서 3번 수립 절차 찾으셨죠.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줄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조사 측량을 원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내용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사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토지 적성 평가 추천 없습니다. 재취약성 분석 추천 없습니다. 얘를 토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적성평가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죠? 뭐가 많이 나오셨습니까? IQ도 한번 같이 나오던데.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공개할 마음 없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적성평가 해보니 농업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적성평가하는 것이 공부할 것인지 사업할 것인지 그 방향 잡아주기 위해 적성평가하는데 이번 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그것 파악하기 위해 적성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세종시 전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광역계획권에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만들게 된다면 저 지하철 만들게 되는 노선만 광역계획권의 수립 대상이 되면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종시 전체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와 비교하게 되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전체에 걸쳐 집안 연약한 곳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도 있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아무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최근에 부산에 인접한 김해시에 오피텔 두 동 만들어놨는데 한 동은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졌던 것 기억나십니까? 원래 50년에 그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던 땅이었거든요. 바다였습니다. 대신 부산이 확장되면서 그 김해시에 간척사업해서 지금 땅처럼 보이는 곳에 바로 그곳입니다. 집안 탄탄하겠습니까? 연약하겠습니까? 연약한 곳이라면 농사 짓는 게 적합하고 농사 대신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아주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정비가 목적이거든요.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개발이죠. 개발하게 되면 집안 강화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개발한다 만다 그 이야기 나올 필요 없죠. 대신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금강 주변이라고 하면 농사 짓 거다 또는 환경 보전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집안 탄탄한 곳이 있다면 개발해도 되겠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뭐 한다? 토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토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성평가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학적 범위 뒤적으시면 나오는데 IQ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만 알고 지나십니다. 그리고 박스에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 차셨죠? 그냥 잠깐 보십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공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 미리 공청회 열어 공청회 출만 쳐놓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지금 14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는 제가 한번 10번에서 20번까지 반복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거는 공법 전반에 관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필요 있거든요. 그냥 공청회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의 도시군 기본계 확정 절차 찾았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협의, 심의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는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 동의해놓습니다.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며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가로 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죠. 승인받을 필요 없지만 협의 심의 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협의는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현재 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림청장 있죠. 그 사람에게 산 밀어도 되는지 허락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2롯데월드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2롯데월드 원래 부지가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해당되었거든요. 공군 측이 비행기 안전 이착륙에 방해된다 해서 반대 의견 표명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이 한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입니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친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송부 공고 열람입니다.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여 하며 그 계획을 공고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며칠? 3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30일 이상 공람하는 것은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는 공람 기간 원칙 14일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죠. 이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제도였습니다. 영원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짧게 알려주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30일 이상. 이건 수립하게 되면 수립한 이후에 공고 열람은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기본 계획과 국토 종합 계획이거든요. 지금 가셔가지고 세종시에 기본계획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안 보여줍니다. 우리 세종시 기본계획은 8월달에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8월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대신 앞으로 내가 업을 하게 되면 저 기본계획 공청회 하거나 또는 공람한다고 하면 빨리 가셔서 받아보시는 것이 늦게 가면 안 보여줍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뭔지 관리계획 뭔지 실무 이야기를 제가 드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다만 지금 공람기한 30일은 사전 절차가 아니라 기본 계획이 확정 수립된 이후 사후 절차에 있어서 30일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예, 5번. 도지사 승인 차셨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당일 거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 송부 공고 열람 30일 이상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기준 양과 1번 내용입니다. 제끼십니다. 얘는 안 보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수립기준 찾으셨죠.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기준 추천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기준 결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공법에서는 무조건 기준은 장관입니다. 저 기준을 시도의사 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찾으셨죠? 5년마다란 말 찾았습니까?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없어집니다. 반면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저 특광시군은 소멸된다, 계속된다. 계속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되는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타당성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계속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시간에 목표 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개인의 꿈입니다. 저 꿈 없는 시군도 있죠. 아, 정확한 지금 모르지만 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이건 지금 몰라도 되지만 꿈이 없는 시군도 존재한다. 그거는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 승인받지만 특별시장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이번 시간에 두 번째 보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싹 빼버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에 승인받아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 승인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도지사 승인은 있지만 장관 승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네 번째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것만 해놓으시면 점수 나오실 텐데요. 대신 오늘 4시간 동안 해나가면서 포인트를 한두 개씩 이야기 드렸는데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대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지만 시험 보실 때쯤이면 엄청 실력이 쌓여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답답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11월 달에 촬영해놓은 거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